밤 사이판 이런 사람들은 선거해요? 선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한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하겠죠. 시민권자긴 한데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없고.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애매하죠. 뭐야? 어,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넓은 땅이 이렇게 넓은 나라가 굳이 이렇게 섬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구아노라고 부르는데 무인도에 얘네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응가를 해놓고 나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대한 이제 비료 덩어리가 되는 거죠. 태평양 상이든 어디든 바다에서 해조분이 쌓인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냥 자동으로 미국 땅이 되는 미국 땅으로 간주한다. 참 미국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야. 아, 그냥 군인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이런 섬들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은 엉뚱하게 이제 본국의 농사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똥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태평양으로 자꾸 진출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썸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썸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미국의 미국인 듯 미국 아닌 미국 같은 너, 이른바 미국에 속해 있는 섬들이 있긴 한데 예, 이게 진짜 미국은 미국이죠. 그런데 네. 약간 너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뭐 제도도 여러 가지들이 미국이랑은 그렇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섬 이렇게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저나 내 혀를 봐 혀. 네? 이걸 봐. 이게 뭐예요? 아, 한 주라도 안 들으면 혓바늘이 돌아. 아, 혓바늘 돌아 지금 발음이 제대로 어버버버버 하잖아 지금. 네, 저도 지금 귀에 지금 바늘이 네? 좀 돈돈 상태니까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좀, 예, 제발 가능하면 예, 빠짐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셔야 되는 우리 첫 번째 게스트님 우리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흥미로운 미국 썸 이야기, 예, 썸 타는 미국, 미국과 썸 타는 요 섬들 이야기 예. 오늘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미국은 당연히 이제 주들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네. 별 그래서 50개 아니에요? 50개조 아니에요? 지금 50개조 상원 의원이 그래서 100명 아닙니까? 예, 주별로 당연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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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와이는 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와이 옆에도 섬들 있잖아요. 괌, 사이판 이런 사람들은 선거해요? 선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한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하겠죠. 시민권자긴 한데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없고.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애매하죠. 뭐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신기한 썸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맞춰가지고 한번 네. 예, 이야기를 했는데 특집을 해주셨죠? 예,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그 관심이 되게 높으셨어요. 많죠. 예,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한번 마침 이제 또 미국 땅 근처에 갈 일이 있다 보니 예. 지구본연구소 스케줄상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 합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이제 보면은 네. 주들이 합쳐져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그럼 총 50개 지금 이제 50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로 돼 있는 곳이 하와이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는 1959년에 이제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주가 없죠. 알래스카는요? 알래스카는 그 전입니다. 49번째가 알래스카고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가 이제 하와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새로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푸에르토리코가 가장 유력한 거죠. 이제 사람 머릿수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디요? 푸에르토리코. 아, 푸에르토리코. 네. 거기가 미국이에요? 미녀의 고향. 뭐 미녀 대회 해 보면 맨날 이제 그 베네수엘라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던 해적 속으로. 네. 아니, 거긴 나라 아니에요? 별도 나라 아닙니까? 미국령이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인데. 국민 투표한 거 아니에요? 나 우리 미국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미국 그 연방으로 포함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도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방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쉽지가 않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푸에르토리코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몇 번 투표를 했어요. 몇 번 투표를 했는데 맨날 49대 48 뭐 이렇게 해서 예, 그 그냥 있자. 이게 낫다. 아,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언제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더 많아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그 부채가 막대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최근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연방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맡을 짐이 너무 커진 거죠. 상황이 괜찮을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상태죠. 그런 상태는. 하와이가 마지막 주군요. 하와이는 근데 예. 그 2차 대전 때도 미국 영토였잖아요. 그렇죠. 미국 영토였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영토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였냐라고 네. 생각해보면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기 전에 더 먼저 전에 공격했던 지역이 사실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였지.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필리핀 식민지. 그럼 하와이는 그건 뭐였지? 그것도 식민지였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애매한 거야. 애매하단 말이죠. 보면 영토를 영토라는 개념이 이제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네.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쏙 빼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진주만 공일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와이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땅인 것처럼 이제 네. 인식이 확실히 됐고 필리핀은 아닌 것처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마지막으로 주로 편입된 지역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애리조나가 1912년에 이제 주가 됐어요. 아, 뭐 분주를 했나 보죠. 그 전에는 준주로 있었죠. 준주, 세미 이제 예, 그러니까 주의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이런 지역으로 이제 한 반쯤 이제 주인 것처럼 내버려 두다가 네. 이제 미국은 계속 역사가 그랬어요. 서부 개척 시대 이렇게 가보면 처음에 준주라고 해서 놔두다가 그 다음에 주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쪽이 또 준주로 또 승격이 되고 뭐 그러다 주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애리조나쯤이면 옛날 멕시코 땅 뭐 이런쯤 되나요 그러면 좀 되게 애매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네. 주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중서부에서도 가서도 또 한참이고 그러니까 네네. 거기 보고 거기서 뭐 살 게 있겠냐 사람도 별로 덥고. 없고 예 아, 뭐 사막이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준주에서 주로 올라갈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미국 독립 때부터 이제 내려온 뭐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로 승격이 되면 첫 번째 할 일 중에 하나가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대학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각 지역에 이제 주립 대학들이 네네네. 다 그렇죠. 있고 나름대로 네. 이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또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 영토인데 미국 영토가 아닌 것 같기도 한 좀 애매한 동네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네. 50개 주 이외에도 이제 미국 영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네. 지도를 뭐 지구본이나 잘 보다 보면 미국령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무인도도 있고 뭐 근데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미국령이라고 그러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네. 아, 카리 태평양이죠. 이제 미국령 사모아. 네. 사모아. 네, 사모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 이제 괌. 괌. 그 다음에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 네. 북마리아나 제도라면은 이제 좀 낯선데, 이제 사이판 그러면, 아,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사이판이에요? 이게 사이판이에요? 네. 사이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섬 몇 개 지역이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요건 카리브해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는 이제 카리브해 쪽에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태평양 상에 있는 이제 섬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11곳에 더 이제 미국 영토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안 살면 그냥 뭐 그래 무인도지만 뭐 자기가 영유권 주장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신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좀 애매한 면들이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이제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미국령이 붙는다는 거는 이제 그 여러 섬들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거기 영토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령 사모아가 있다는 건 그냥 사모아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예, 사모아도 있고 영국령 뭐 버진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다른 그렇죠. 나라가 소유한 아, 이제 그 지역의 섬들을 이제 나눠 가진 거죠 보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앞에 미국령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넓은 모든 걸 다 가진 땅이 이렇게 넓은 나라가 굳이 이렇게 섬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중에서 제일 명확한 거는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제일 명확해요. 가지게 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19세기 때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였죠. 미소 전쟁이라고 하는. 예, 이걸 벌이면서 이제 쿠바랑 푸에르토리코 과거에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꽤 큰 섬들을 네. 이것들을 이제 미국이 이제 갖고 오면서 카리브해를 이제 자기네 바다로 이제 만들었죠. 이거는 네. 뭐 명확한데 나머지 섬들은 도대체 이게 왜 들어왔을까? 이게 좀 연원을 거슬러 가면 재밌는데 엉뚱한 네. 이야기를 만납니다 보면. 뭐 세계 뭐 전략 뭐 이런 거랑. 아 이거하고는 세계 전략하고는 좀 관련 없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이제 19세기 말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보다 더 미국이 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 100개 정도. 이 카리브해 플러스 태평양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바위섬이었고 이 비도 잘 안 내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황량한 섬들을 미국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9세기 이제 후반쯤 되니까 미국이 이제 벌써 그 독립한지도 꽤 됐죠.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농업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 100년 정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이 소출이 주는 거예요.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뭐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수확량이 줄었다. 아, 비가 괜찮게 내리는데도.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제 필요한 영양분은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확이 안 나와. 예, 수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한 중반쯤부터 이 미국 네. 농업 위기론이 이제 미국 내에서 되게 대두가 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위기가 극복이 되는 데까지 사실 한 몇십 년이 걸렸어요. 한 1940년대까지 아마 계속 이어졌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왜 떨어졌지? 영양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퇴비를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처럼 이 네. 유기물을 막 집어넣으면 돼요. 각종 이제 뭐 동식물 사체라든지 찌꺼기들, 심지어 이제 분뇨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과감히 이제 분뇨까지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투입을 이제 했었죠. 이제 보면은 깡통 그걸로 쭉 그렇죠. 아. 꿉꿉한 냄새들이 이제 온 이제 벌판에 이제 있었는데 미국은 차마 그것까지는 이제 못했어요. 하지는 못했는데 아 저걸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은 이제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이제 구원이 날아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남미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아노라고 하는 바다새 이제 해조분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하면 바다새 똥. 예, 해조분이라고 하면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네. 사실은 새똥이죠. 새똥. 바다새똥인데 이 바다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새들이 살고 있는데 네. 이 새들이 이제 어딘가 머물 수 있는 무인도에 네. 얘네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응가를 해놓고 나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대한 이제 비료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제 구아노라고 부르는데 이제 구아노가 쌓이려면은 비가 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네. 비가 거의 안 오는 되게 황량한 어떤 이런 섬들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악취가 어마무시합니다 보면 구아노가. 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뭐 구아노가 이제 있는 창고에 선원이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한 15분 정도 있다 나오면 뭐 구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피 막 피가 나고. 피가. 예. 네. 얼마나 세길래. 그렇죠. 아주 암모니아 이제 덩어리니까. 아니, 암모니아가 점막을 그냥. 네, 점막을 아주 그냥 두들기는 거죠. 심지어 네. 이제 일시적 실명 뭐 이렇게까지. 일시적 실명. 예.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 미국의 1840년쯤에 처음으로 이제 페루 앞바다에 있던 이 해조분 원래 이제 영국 친구들은 그전서부터 이걸 긁어서 쓰긴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뿌리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이제 효과가 나타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뭐 애가 이 해조분을 쌓아놓은 창고에 들어갔더니 뭐 한 시간 만에 뭐 청년이 돼서 나왔다 뭐 이런 말 이런 우스갯소리 있을. 쑥쑥 잘 자라서. 네,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료가 이제 지력이 떨어졌던데 갑자기 이제 고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19세기 중반 때부터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 해조분을 둘러싼 갈등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새똥. 예, 네, 새똥이 이제 전략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는 늘어나죠.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걸 먹여 살릴 식량을 네네네.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갖고 온 걸로 조달을 했었는데 이 신대륙이 이제 그 지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서로가 이제 이 해조분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대부분 많은 섬들은 이제 잘 알려진 곳은 영국 해군이 이제 이미 딱 장악을 했던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야 이러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본 산업인 농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이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페루가 가지고 있는 이 해조분 섬을 이제 강탈을 해올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보면은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네. 이제 아무리 봐도 야 이건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물러섰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이 비꼬았죠. 이제 페루는 보통 이제 펭귄이라고 당시에 이제 풍자를 많이 했는데 네. 펭귄이 독수리를 두들겨 팼다 뭐 이런 이제 만평이 나올 정도로 미국이 이제 좀
체면을 구기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건 잘 못해. 근데 알아서들 국민들이 돈 된다 그러면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뭔가는 다 하는 나라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걸 허용해주자. 네. 법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1856년에 이제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권자가 태평양 상이든 어디든 바다에서 해조분이 쌓인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냥 네. 자동으로 미국 땅이 되는 미국 땅으로 간주한다. 참 미국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야. 아, 군인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 네. 가서 무인도 발견해갖고 이건 내 땅이야 하면 그냥 미국 땅이 된다고요? 그렇죠. 대신 이제 조건이 있었죠. 해조분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해조분 이제 새똥이 쌓인 곳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이제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이거 식민지 아니야? 근데 우리 미국이 이제 사실 영국한테 독립을 하면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우리가 식민지를 가진다는 게 말이 그렇죠. 돼?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의회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야, 식민지라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무인도야, 무인도. 아, 똥만 얻어오면 돼. 똥만 얻어오면 돼. 그리고 네. 설령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하겠어, 보면. 그 해조분 많이 쌓인 섬에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사람도. 수고비 좀 주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영토긴 하지만 식민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묘한 개념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보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100개 가까운 섬들을 한 98개인가 되는 섬들을 이제 미국령으로 이제 네. 해서 열심히 긁어봐서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써먹었습니다, 보면은. 근데 써먹고 난 다음에 20세기 초반 들어서는 이제 화학비료들이 등장했죠. 질소비료. 네. 뭐 공기 중에서 이제 질소를 이제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비료를 만드는 게 이제 대중화 되다 보니까 이제 해조분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섬들은 이제 버려졌어요. 이제 버려졌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행기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당시 이제 비행기들은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이런 섬들이 쉬었다 가야 돼요. 네, 쉬었다 섰다 가는 이제 좋은 또 이제 정거장이 되고 예, 정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섬들이 또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다시 또 전투의 또 거점이 되기도 하고 아, 전략적 요충지가 네, 요충지가 되고. 되기도 하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던 섬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이런 섬들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은 엉뚱하게 이제 본국의 농사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위해서 새똥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태평양으로 자꾸 진출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령 사모아라든지 괌, 뭐 북 마리아나 제도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그럼 미국 사람이냐? 네. 이런 이제 의문을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이제 제기를 네. 해주셨는데 미국령이니까. 예, 네, 미국령이니까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죠. 네.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령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 이제 예전에 뭐 괌 이런 데가 원정출산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요즘에 이제 미국 차라리 본토로 많이 가시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한동안 또 많이 가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령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해도 네.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다가 출산이 되면 안 되고 태평양상에서 델타항공 델타나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면은 이제 예, 미국 적기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인정돼요? 되는 예, 이제 그런 상당히 이제 우스운 상황도 이제 생기곤 하는데 중요한 문제죠 당사자한테는. 예. 근데 아까 이제 다섯 곳이 이제 미국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미국령 사모아, 뭐 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미국령 사모아는 여기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는 안 돼요. 사모아는 안 돼요? 예, 미국령 사모아는 안 돼요. 그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돼요. 돼요? 예. 괌 당연히 되고. 괌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북 마리아나 제도. 우리가 보통 사이판이라고 알고 있는 여기 당연히 되고. 푸에르토리코 당연히 되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미국 해외에 있는 미국 영토에 대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미국 시민권자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제도,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령 사모아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사모아와 관련되는. 그럼 나머지 네 곳, 뭐 푸에르토리코나 괌이나 북 마리아나 제도 이런 데 쪽은 미국 그 의회에서 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 지역은 어떻게 다스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런 조항들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제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시민권자예요. 미국령이지만 근데 또 묘하게 이제 비자는 필요 없어요. 미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는 필요 없다고 시민권자는 예. 아닌데.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이제 시티즌십하고 이제 내셔널레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런 애매한 이제 사이점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모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네. 딱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애매한 사항들이 없는데 아직 이제 미국령 사모아는 이제 이러한 사항에서 좀 제외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보면. 근데 이런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서양 혹은 미국하고의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우린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왜 빨리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미국도 지난번에 저 최 박사님 얘기했지만 대선 그 개표할 때 보면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인가요? 네. 거기는 또 아. 그 선거인단을 쪼개서 스플릿하잖아. 예. 같은 50개 주에 하나인데 네. 거기는 또 다른 거야 제도가.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인단을 이제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네브라스카나 이제 메인 주가 합리적이 보이는 거죠. 인구 비례 저기 그렇죠. 득표 비례로 나눠 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거 인단이라는 것들은 우리 주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그거를 쪼개면 그렇죠. 주의 뜻이 안 되는 주의 거죠. 주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나머지 48개 주에 이제 일관되는 생각인 거죠. 약간 그러면. 획일적인 거를 우리는 그 원칙이라고 어떻게 보면 등치화시키는 그 관념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50개 국가니까 국가라고 보면 사실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령에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주민 투표권은 있어요. 투표권은 네.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를 이제 할 투표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 선거도 없고요. 뭘 뽑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을 다스릴 이제 자치 정부의 장을 이제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에 보낼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요. 하원은 있어요, 또. 근데 하원 의원은 아니에요. 응? 표결권은 없고 그냥 참관하고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는 한 반쪽 의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발언권은 있지만 자 투표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제외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존재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예를 들면 뭐 전라남도 어디 소속 이게 다 있는데 네. 여기는 어느 주 소속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냥 별도로 그냥 별도로 별도에 있는 이제 미국령이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세금은?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연방세 보통 이제 소득세가 연방세죠 보면은 네. 연방에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연방에서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의 납세 의무가 이제 주어지고 그렇죠. 이거랑 교환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지방세만 냅니다 보면. 예, 자기네 자치정부에 대한 이제 자치세만 지방세만 내는 거고. 세금 좀 덜 내겠네 여기는 그러면. 그렇죠. 세금을 좀 덜 내는 편이죠.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제 특히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한때 네. 제약회사들이 많이 몰려갔었어요. 이런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노려가지고 예 많이 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어차피 미국 영토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관심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등은 뭐 본토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네네. 뭐 연방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괜히 뭐 더 내봐야 세금만 더 내는 거지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좀 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과거 1970년대 80년대하고 또 2010년 20년하고는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야 이걸 당연히 그냥 해외 영토면 당연히 시민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애매하게 된 문제가 어디냐면 사실 인종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인종.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에서 영토를 계속 넓혀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 백인종들이 지금 많은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만간 백인들이 제일 많을 지역이 예상이 되는 지역을 다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혀 백인들이 앞으로도 이제 우세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들었을 때 네. 미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죠 보면은 선뜻 이런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뭐 별도의 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그렇다고 네. 아 니들끼리 독립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과거부터 내려온 어떤 이런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내치지도 못하는 자기 건 하고 싶고 권리는 크게 주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혹시나 유럽 애들이 다시 카리브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네. 카리브해를 방어하는 외곽 방어선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요충으로 잘 관리를 하던 또 그런 지역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는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인연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투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자치령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연방으로 편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방적으로는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네.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꽤 논란이 됐던 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이 이제 꽤 이제 논란이 됐었죠. 군부대 같은 건 대부분 있겠죠, 그죠, 이런데.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군이 있죠. 미군, 이제 미군 기지가 예, 미군 기지도 있고. 예. 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여기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미군에 네. 많이 입대를 했어요. 시민권 뭐 확보 문제라든지 기타 네네.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참전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좀 앙금이 있는 게 이제 폭격 훈련장이 이제 이곳에 있어가지고 아. 예 오랫동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화성에 보면 매항이 예전에 네. 이제 폭격장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좀 갈등 관계도 좀 있긴 했었어요. 어쨌거나 오랫동안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연방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최근에는 찬성이 이제 더 많아지고 이제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난이 이제 매우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네. 좀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뭐죠? 허리케인에 대한 그 복구도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얘네 연방 갖고 들어오면 일단 얘네 부채 몇백억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떠맡아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좀 애매한 상태가 있는 거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괌이랑 그러면 북 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인데 괌이랑 사이판이랑 같이 있는데 얘네는 또 왜 따로 왜 별개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엔 또 다른 또 역사적인 또 연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괌하면 또 저도 아픈 추억이 좀 있는 곳이긴 한데 괌과 사이판. 우리 아마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미국 그렇죠. 땅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가시긴 하는데 괌 갔다 와서 미국 가봤어 안 가봤어?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전에. 아 그래요? 네. 아 괌과 사이판. 예. 잘 알지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잘 모르는 지역이 또 괌 사이판이죠 보면은. 예. 괌하고 사이판이 붙어 있어요? 네, 예, 한 뭐 붙어 있다기보다는 아, 멀진 않군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 뭐 태풍령에서 150km면은 뭐 옆 동네죠 뭐 보면. 아주 상상 옛날에 무슨 저 여행사 광고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 태국 필리핀 이렇게 짝들이 있잖아요. 예. 괌이랑 사이판은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91만 뭐 얼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얼핏. 근데 괌하고 사이판은 뭐 동시에 가야 될 이유는 난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어차피 보통 싫어 가는데 뭐 보통 이제 한 곳만 가시죠. 이제 그쵸? 뭐 괌을 가시든 괌 가고 사이판을 네. 가시든 뭐 비슷해 경치가. 괌이 하여튼 제 아는 친구들 보면 아기 낳고 한 애 두세 살 때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족 여행 시가 있고 또는 이제 요즘엔 태교 여행 뭐 이렇게 많이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 뭐 쇼핑하기가 좋다고 애들 맡기고 예, 리조트가 그래서 발전돼 있으니까. 뭐 괌 사이판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그러면 네, 자 네. 그러면 괌과 사이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셨을 옛날 갔다 오셨던 추억들 한번 생각하실 기회를 저희가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잠시 저희가 쉬는 동안에 여러분은 괌과 사이판 사진첩 한번 쭉 찾아갖고 옛날에 내가 괌에서 뭐했나 이런 거 한번 떠올리시면 저희가 맞아요. 또 재밌는 얘기 들고 괌과 사이판으로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괌과 사이판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